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키를 뒤집어 쓰고 마을을 돌며 소금을 얻으러 다니고 있었습니다. 대문 앞에서 쭈뼛거리고 있는 아이를 발견한 아주머니가 집으로 들어오게 하며 바가지에 소금을 한 움큼 담아주고 돌려보내는데요. 돌아가는 아이에게 소금을 뿌리며 다시는 오줌 싸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?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이불에 지도를 그려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. 옛날엔 앞선 이야기처럼 오줌을 싼 아이들에게 키를 뒤집어 씌워 동네를 돌아다니게 하며 소금을 받아오게 했는데요. 왜 하필 키를 뒤집어 씌웠으며 소금을 받아오게 한 것일까요? 농사를 짓던 옛날엔 키가 집집이 한 개씩은 꼭 있을 정도로 필수 농기구였습니다. 키는 곡식과 섞여있는 쭉정이, 검부러기 등의 불순물을 가려내는 농기구였는데요. 아이들이 키를 뒤집어 쓴 이유 역시 키의 순기능처럼 오줌을 싸는 나쁜 버릇을 걸러내라는 의미와 키가 골라낸 좋은 곡식을 먹어 무럭무럭 자라라는 의미에서 키를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. 소금을 얻어오게 한 것 역시 애군을 물리친다는 옛사람들의 믿음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건강해지라는 의미와 오줌으로 빠져나간 염분을 보충하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네요.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